안녕하십니까. 천하강입니다. 사실 앞에서 ATP를 설명드렸는데요. ATP는 저한테 따로 물어본 거고, 개인적으로 많이 뭐 하는 사람이 주로 많이 물어본 것은 도대체 그 매실청이 효소역이라는데 그게 사실이냐? 간장을 담는 걸 갖다가 오래 하는 걸 발효라고 봐야 되느냐? 숙성이라고 봐야 되느냐? 도대체 발효와 부패의 차이는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먼저 발효와 부패에 대해서 무슨 차이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을 보면은 효모나 세균 따위의 미생물이죠. 미생물에서 세균 말하면 되고 효모 따로 안 말아 세균하고 효모는 완전히 다른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얘가 얘보다 만 배나 커요, 등치가. 그다음에 유기화합물. 유기화합물에 할 것도 없죠. 그냥 포도당. 거의 다 포도당이니까 포도당을 분해해서 알코올류. 뭐 실제로 산업에서 쓰고 있는 거 알코올이 대부분이니까 알코올이라고 해도 되죠. 뭐 유기산, 첨산 이런 것 같은 경우고,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포도당을 분해하면 무조건 뭐라고 CO2가 나오는데 완전히 CO2로 가느냐 중간 들어가는 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나오고, 좁은 의미로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무산소 상태에서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그러면 호흡하고 무슨 차이예요? 그러면 발효는 인간한테 유리하면 발효고 불리하면 부패다. 이것밖에 기준이 없습니다. 유리한 거, 불리한 거, 그거 누가 판단하는데? 아무렇게 판단하세요. 뭐 상관없어요. 기준 없습니다, 실제로는. 옛날의 기준이고 지금 기준은 좀 안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 먼저 발효를 알려면 세균하고 효모하고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거죠. 세균 같은 경우는 뭐 청명의 최초의 형태가 아마 세균이겠죠. 여기 갖다가 옛날에는 고세균 했는데 요즘은 고세균에서 세자 빼고 세균이 오래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고세균은 진핵, 인간을 비롯한 진핵세포에 가까우니까 요즘은 고세균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고균이라고 합니다. 고균. 그래서 생물학자가 분류할 때는 딱 세 개로 분류해요. 그러니까 세균, 젖산균, 이런 것처럼. 그다음에 우리한테 그 알코올을 만들어준 것은 이 효모예요, 곰팡이. 그 완전 인간하고 가까운 거죠, 효모하고. 그러니까 제발 효모하고 세균하고도 구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균은 진핵세포 중에서 좀 작은 크기의 축에 들어가고요. 그래도 이 보통 세균 이렇게 크기를 보면 요건 그래도 좀 차이가 작게 그런데 실제로 크기는 20배. 단면 길이로는 20배, 전체 크기로 봐서는 만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전혀 다른 생명체고요. 진핵이든 뭐든 간에 그 생명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효소 있는 거죠. 사람들은 효소하고 효모하고도 헷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효모 안에는 이 효소라고 하는 게 1조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체급이 전혀 다르고요. 그 중에서 효소 작은 포도당을 이용해서 뭘 만들어내죠. 합성하기도 하고. 첫 번째 효모하고 효소는 구별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발효하고 부패를 보려면 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유기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포도당이 제일 많고요. 음식 우리가 먹는 것도 포도당이 대부분이고 포도당을 피루부산으로 분해하고 나서 운명이 바뀌죠. 이걸 갖다가 젖산으로 발효 만들면 산소가 없이 되는 우리 무산소 호흡이 되는 거고요. 젖산 발효가 되는 거고 얘가 발효의 한 가지 물질이고 대부분 이쪽은 다 해요. 근데 묘하게 효모가 피루부산을 갖다가 아세트알데히드를 만든 다음에 에탄올을 만듭니다. 그러면 피루부산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두 번째 발명 발효 제품이죠. 근데 그 중에 정말 특이한 균이 있어가지고 이 에탄올을 갖다가 아세트알데히드로 만든 다음에 이리 보내지 않고 초산 형태로 보관하는 게 있어요. 이거 초산균이라 그러죠. 젖산균은 너무 흔하고요. 우리도 하는 거라 다 하는 건데 이 초산은 근데 실제로 우리도 초산 발효합니다. 왜냐 그러면 술을 먹었어요. 술을 먹었으면 뭐 땀으로 빠져나간 것도 좀 호흡이 됐을 거잖아요. 에너지원으로 써요. 이 포도당이 4kcal이고 지방이 9kcal인데 에탄올 같은 경우는 7kcal 공을 버린 상태거든요. 그럼 얘를 초산균처럼 이렇게 초산으로 만든 다음에 초산균은 이렇게
인산을 붙여가지고 TCA 회로로 태우지 않는데 수산균도 먹을 게 없으면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써버립니다. 제 에너지원으로. 인간은 술을 먹으면 술을 갖다가 아세트알데하이드를 거쳐서 초산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해서 태워서 에너지원으로 쓰죠. 그러니까 술만 먹어도 상당히 에너지가 나고 힘이 나요. 그러니까 초산균은 얘한테 멈추는 거고 인간은 이렇게 해서 써버린다. 그 차이인 거죠. 인간은 대단해요. 젖산, 운동 많이 하면 젖산이 쌓이잖아요. 젖산도 다시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쓰고 알코올도 이렇게 분해해서 쓰고 식초를 먹어도 분해해서 에너지로 씁니다. 그러니까 발효하면 딱 크게 보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젖산을 만들었다, 에탄올을 만들었다, 초산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뭐 온갖 발효를 이야기지만 실질적인 발효는 세 가지밖에 없다. 그러면 부패는 뭐냐? 이걸 만드는 순간 우리가 써먹을 먹을 게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죠? CO2하고 물로 완전히 분해돼 버려서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쓸 수 없는 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 있는 잡균만 엄청나게 자라서 애들이 만들어놓은 온갖 노폐물 나와서 냄새나고 뭐하고 쓸모없게 된 거. 이거 갖다가 인간 만점인 거죠. 우리가 먹어서 태울 때는 좋은 거고 세균이 자라서 태워서 없애버리면 나쁜 거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발효의 주인공은 뭐냐 그러면 분해, 그때 보통 분해죠. 분해의 주인공은 뭐냐 그러면 효소입니다. 효소. 근데 효소 같은 경우는 단백질이 최소한 400개 이상 모인 거라서 그러면 아미노산 하나 만들기도 어려운데 아미노산을 갖다 정교한 순서에 따라서 400개를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차라리 이 효소를 만들 바에 술을 직접 합성하는 게 낫지. 그건 뻔짓이죠. 근데 효소를 잘 만드는 것은 세균, 생명체. 그래서 미생물을 키워서 미생물에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뭔가 분해를 하는 걸 발효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실제 요즘 같은 경우는 굳이 미생물 필요 없이 효소만 가지고 효소로 계속 써도 됩니다.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술을 먹으면 사람에 따라서 대부분 사람들이 아세트알데히드까지는 만들어요. 근데 아세트알데히드가 되면 얘가 반응성이 있어가지고 염증을 일으키는 독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숙취의 주범 중에 하나가 아세트알데히드입니다. 아세트알데히드를 갖다가 이렇게 아세테이트 초산으로 바꾼 다음에 에너지원으로 집어넣어 써야 되는데 여기에 효소가 부족한 사람은 술을 한 잔만 먹어도 빨개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어찌 보면 여기 포도당에서 피르부산을 만드는 효소 단계가 10단계거든요. 10단계 효소는 다 있는데 결국 여기에 있는 아세트알데하이드 효소 하나 없어서 운명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젖산 만드는 건 너무나 쉽다. 모든 생명체가 피르부산을 만든다. 그러면 주로 이쪽이나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지 젖산으로 해가 젖산을 많이 비축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젖산균은 유난히 젖산을 많이 만들어서 그럼 인간이 젖산균을 좋아하고 발효유 이런 걸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애가 쓸모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애가 있으면 다른 미생물이 못 자라요. 그러니까 예전에 발효식품을 갖다 이렇게 높이 쳐준 이유는 뭐냐 그러면 예전에 음식 보관하려면 어떻게 보관해? 포장이 좋아 아니면 뭐 냉장고가 있어 냉동고가 있어 다 썩었죠. 그러니까 마른 곡식 정도나 보관 되고 그때그때 잡아서 먹어야 되고 맨날 부패하기 쉬웠는데 젖산 요구르트로 만들어놓으면 우유가 보관성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요구르트로 발효로 만들어놓으면 치즈가 만들어놓으면 보관성이 있으니까 식품을 오래 막는 방법으로 좋아하는 거죠. 김치 같은 경우도 결국 젖산이 생겨가지고 김치 같은 경우가 야채가 변질되지 않으니까 그냥 배추 놔두면 얼마 가겠어요. 썩어버릴 건데 소금 절여서 발효를 이렇게 놨더니 걔가 보존성이 있으니까 겨울 내내 다음 배추 뭔가 먹을 것만 생길 때까지 보관할 수 있으니까 좋아한 거지 다른 놀라운 효능이 있어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뭐 초산이든 식초도 결국은 자 이게 둘 다 풍미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애기의 젖산의 맛이나 냄새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게 들어있으면 우리한테 쓸만한 게 있는 것고 그것 때문에 미생물이 자라지 못해서 독성 변질이 안 일어났으니까 안전한 식품이라는 기억이 쌓여 있으니까 우리가 이 음식을 좋아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 효소다. 효소. 그래서 뭐 술 만들 때 술을 보고 사람들은 뭐 온갖 향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효모에서 만들어 있는 것은 설탕, 포도당, 당을 이용해서
에탄올을 만들지 나머지 향기 성분 거의 만들지 않아요. 산도 만들고 향기성 만들고 오만 거 만들지만 이 양은 0.1%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가 뭐예요? 향 때문에 향이 좋아서 핑계예요. 맛이 좋아서 핑계고. 결국 알코올을 먹게 하는 거예요. 알코올. 알코올을 왜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뭐 와인을 넣고 온갖 플레이버링 해가지고 하, 나는 이런 맛도 느끼고 저런 맛도 느끼고 뭐 이런 거 풍미. 그건 우리가 이제 그 즐거움을 즐기는 어떻게 풍부하게 즐기냐의 문제지 본질은 그게 아니죠. 그럼 이런 향만 가지고 주면 그 먹겠어요? 물 타주면? 술에 자기가 원하는 좋은 멋진 향이 있으면 알코올이 있으면 그걸 먹는 거지 뭐 천하 명주 뭐 좋은 술에 향만 뽑아서 그걸 물에 넣어주면 한 번은 마셔보겠죠. 절대로 그거 오래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음식은 귀신같이 알고 아까 젖산 칼로리원이고 알코올 칼로리원이고 초산 칼로리원이기 때문에 칼로리가 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 하나 있고요. 더군다나 우리 입맛이 입에 좋아야 되지만 사실 입에 좋은 것보다는 내장기관에 좋은 게 훨씬 강력하고 뇌에 만족하면 그러니까 뇌에 쾌락을 주는 물질이면 뇌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담배 맛없잖아요. 마약 맛없잖아요. 근데 직접 우리 몸에 쾌락을 주는 이거 아쿤벤소하고 VTA 이쪽 영역에서 직접 자극해서 쾌락을 일으키면 뇌는 또 그 쾌락을 일으키는 요인을 원하는 거죠. 근데 알코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면이 다 있습니다. 실제 알코올 자체가 칼로리원이 되고 뇌에 직접 쾌락을 더 자극해 주고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지 향을 사실 좋아하지 않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말씀드리면 그냥 발효와 부패는 미생물에 의해서 일어나는 식품이 쪼개지고 분해되는 현상인데 이게 천천히 그러니까 이게 세균이 원래 빨리 자라는 건데 빨리 자라지 못하고 천천히 세균만 막 자라보는 거 세균 먹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세균이 조금만 자라서 걔가 계속 많은 양의 포도당을 우리가 섭취 소화하기 빠른 형태로 분해해줘서 우리가 먹을 걸 남겨놓으면 발효 이렇게 말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 에너지원을 쓰면서 세균만 많이 자라고 자라면서 또 온갖 잡균이 자라다 보니까 독성이 만들어지거나 뭐 그런 게 만들어지고 원하지 않는 게 만들어지면 부패. 또 그것도 기준이 없는 거죠. 홍어가 있는데 홍어를 발효라고 볼지 부패라고 볼지는 어느 사람이 기준하는 거지 뭐 그걸 이화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건 발효다 부패다 명확하게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듣고요. 좀 더 숙성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